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홍입니다. 오늘도 방북동 일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걸어 다니면 찍을 게참 많다고 말씀드렸어요. 여기 보십시오. 큰 간판 밑에서 포테이토 장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. 그죠? 간판 참 크죠? 그 간판의 일부분만 지키고 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일을 하고 계십니다. 저기 햇살을 가리기 위해서만 썼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진 않아요. 저 뒤에 있는 거대한 간판은 자본, 그리고 어머니는 한 개인 소시민,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. 여러분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가면서 왜 저런 사진을 찍었는지, 도대체 재미없다 이게 아니고 사진을 읽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김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